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의 김중관입니다. 하십시오. 네. 오늘 발표는 Optimal Variations of Organizational Cultures for Entry Strategies to Maghrebian Market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논문은 짧은데 이렇게 길게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여기 이 논문은 마그립 지역을 위한 진출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마케팅 믹스 전략을 쓸 것인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한 거고요. 우리가 population은 튀니지를 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논문은 이 두 개의 논문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그 아랍 지역의 보수 왕정 국가의 그 표본인 컨서베이티브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다음에 마그립 지역에서는 이제 공화정이면서도 2011년 후에 아직도 이제 매일 데모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성공적으로 시민 봉기가 일어나서 정부나 사회 형태가 성공적인 그 공화정 국가인 튀니지를 비교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튀니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튀니지는 이제 전통적인 경제 교류 대상 국가인 인근 아랍 지역이라든지 혹은 유럽을 넘어서 이제 동아시아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20년 전에 튀니지를 갔을 때는 한국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경찰차가 쌍용 오리형 스타일 액센트인가? 에코스인가? 쌍용차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전과 비교해서 삼성, 기아, 현대 이 모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주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아프리카의 진출 전략의 거점, 활용 가치가 이제 튀니지가 크다. 또 그 다음에 제조업의 진출에서는 주로 우리가, 조금, 여타의 그 모로코라든지 리비아, 지금 리비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나라 대사도 튀니지에서 머무를 정도로 현지 사정이 열악하고 또, 다른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이 아랍 국가, 시리아 이런 데는 아직도 이제 예멘 같은 데도 지금도 현재 전쟁이 내전이 진행 중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진출하는데 현실적으로 용이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튀니지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튀니지에서는 이런 에너지 산업 분야라든지 관광, 금융산업을 제외하고는 농업, 수산업, 제조 모든 시설에 대한 FDI를 촉진하고 있고 2008년 이후와 자유무역협정 이후로 이제 직접 투자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11년 정권 교체 후에 개방이 더 확대되고 앞으로 산업발전에 투자 유치가 예상되어 있어서 튀니지에서의 어떤 투자 우리가 그걸 할 때 현지의 파견자 혹은 우리가 가서 관리자로 있을 때 이슬람 지역에서의 우리의 조직 문화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가 조직 문화를 통해서 현지에서의 이 문화 접근에 조절 효과가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조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조직 문화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이게 논문 자체가 다분히 조금 아카데믹해서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띄엄띄엄 하겠습니다. 이 문화 적응 과정은 국제 업무에 이제 성공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중으로 가장 일관되게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고 그동안에 그 홉스테드 이후로 198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국적 기업이 이 문화 적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주요 변수를 많이 이제 개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블랙 앤 맨델, 맨델호라 앤 오듀, 블랙 앤 게르슨, 앤 블랙 앤 스튜어드, 이런 분들의 그 모형을 주로 원용을 했고, 이 조직 문화와 업무 성과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또 기업 혹은 조직들이, 뭐, 우리가 여기 시민단체도 많이 가 있고, 저기 정부 기관도 많이 가 있는데 현지 진출 요원들의 업무 성과에 어떤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어떤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사실상 쉽지 않거나 또 모호하게 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측정 자체의 유효성이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외 진출 전략에 있어서 이 현지 문화와에 대한 적응 효과는 그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튀니지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관리자, 현지 진출, 파견자의 그 이문화 적응 상황을 조사하고 조직 문화의 조절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그 모형을 새롭게 구축해서 국외 거주자 조정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조절 요소는 저기 참여야 에 대한 처음에 먼저 참여에 대한 조율이었고 moderating effect of involvement고요. 두 번째로 moderating effect of consistent on the relationship 관계에 대한 어떤 일관성 조절 효과. 그 다음에 moderating effect of adaptability, moderating effect of the mi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terminant and work adjustment 그리고 결정 요인과 직무 조절 간의 어떤 임무에 혹은 사명의 조절 효과입니다. 이 정보는 현재 이문화적 요소에 적용하고 있는 조직 내 현지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채용해야 하는 직무 규정 혹은 업무 매뉴얼을 설명할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매뉴얼의 기초가 되는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그 조직 문화의 그 조직 문화 적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니슨의 모형을 활용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했고 데니슨 모형 갖는 특성은 기업이 국제 비즈니스 관행에서 경영 관행을 조절할 수 있는 실용성과 능력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데니슨의 문화 모형은 언어로 표현되는 비즈니스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데니슨의 조직 성과의 역할은 주로 조직 관행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참여, 일관성, 적응성, 임무, 그래서 involvement, adaptability, consistent and mission 이 네 가지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해서 지적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특성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764개의 조직의 정형적 연구를 수행했고 그 네 가지 문화적 특성을 벤치스과 아슈라에서 연구한 선행 연구 분석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이 주로 연구한 모형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블랙이 채택한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은 모든 현지 파견자에게 동등하게 잘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업무 적용 과정에서 많은 이론과 마찬가지로 파견자들이 그들의 임무에 수행하는 과정의 일부를 현지 문화와의 어떤 컨플릭이 생길 경우에 조절할 필요성이 꼭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파견자의 그 이문화 적응에 대해서 이 논문은 의사결정, 문화 조절, 문화의 컨플렉트가 생길 가능성,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의사결정자가 어떤 조절 효과를 노리고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이론의 조절 효과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adaption of moderating effect입니다. 참여의 조절 효과인데 피셔와 데니스가 연구한 이 참여는 권한이라든지 권한 부여, empowerment and team orientation 그리고 capability development 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 empowerment는 개인의 현지 파견자 개인의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짧게 하겠습니다. 더 권한 부여, team orientation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개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효과를 일관성의 조절 효과입니다. 자기 업무에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일관성은 우리가 조정과 통합,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and core value and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쨌든 제가 튀니지에는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한 143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50%는 선교사입니다.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개의 설문지를 돌려서 53개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너무 짧게 하면 재미없을지 모르겠는데 가설에 보면은 아랍 마그렙 지역에서 새로운 해외 지역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의 참여는 업무 적응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혹은 현지 파견자 이문의 적응의 일관성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일관성의 결정 요인과 직무 간의 관계가 조절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랍 문화에 대한 적응성 특히 이제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사전 인식이라든지 조사 혹은 체득이 업무 적용에 효과가 있는지 이게 결론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우디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인식이 튀니지보다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업무 성과에 비춰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튀니지는 여자들이 거의 니캅을 선글라스로 대용하는 정도로 개방적인 지역인데 왜 사우디에서보다 이슬람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파견된 중간 관리자 이상의 직원들은 사우디에서는 대부분
보수적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집단적으로 현지인을 만나는데 비해서 튀니지는 개별적으로 업무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튀니지는 일반 제조업에 있는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이 서비스 산업에 많이 있고 사우디는 건설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수출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과의 어떤 컨플릭도 작고 일반인들과도 같이 노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우디에 진출한 현지 관리자가 만나는 아랍 사람 현지 이슬람 사람들은 현지인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다국적인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나 필리핀에서 온 분들이 많고 튀니지에 간 파견자들은 현지 로컬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직무 성공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문화 적응의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해서 결정 요인의 관계에서 적응성에 대한 조절의 회귀 분석의 결과 튀니지에서는 미션이 관리자와 동료의 사회적 지원, 업무 지원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관계는 그 롤 디크리션 그 다음에 워크 어저스먼트가 이제 업무 적응의 관계인데 이 연구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와 그 인볼먼트 미션 이 사명이 임무가 가장 적당한 변수이고 이 연구를 통해서 탐구한 결과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임무나 적응을 용이하게 할 변수로서 한국이 현지 진출 조직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 지역에서 이건 이제 아랍 전체 아랍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이 튀니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involvement and mission 이 현지에서의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의사결정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자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